최종 면접의 기회를 보기 위한 필답으로 고해성사를 직접 대사람 이렇게 하나만 두개 정도 외국인인지 기사로기도 하고 각진의 기로에서 옛 특성을 상실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의 기회를 보기 위한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신도 성주와 한국 충주도의 발상지인 천지남 성주가 이어져 경기도 광주 남한 삼성 순교 성지와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인 천지남 성지가 이어 책임이 묻는 중대 재기획처벌법 법제 등에 대한 예리한의 고통과 아픔의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이제 허수목이 되어온 작은 폭신심하며 도입되는데요. 남의 속도를 떠올 때보다 교황의 마술과 행복을 교황청의 동향을 살펴보는 파트너이고 교황청의 동향을 살펴보는 파트너이보다 주 남한산성 순교성지 거듭 감사합니다. 전현지 기자. 경기도 광주 천안대로 있는 32.5km의 천주교 성지 순례길을 구성합니다. 순장과 야외 미사일 19만 명을 달려 성지로 성지고 있습니다. 코스의 마지막에 순교의 중국에서 전해진 한약서학서를 읽고 이곳에선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다산 정약용과 허망산 동양구 역에 이르는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광벨트로 완성하자 건설과 함께 순례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이 많습니다. 앞선 추교회의는 지난 추교총회에서 기차 신부가 신자들에게 세례를 준 멍해목 성지 최양옥 신부 세례기념성당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 신부의 탄생지인 청양 다락골 성지를 관할하는 대종교구와 최 신부의 의소관과 관련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종교구는 최 신부의 탄생일에만 5월 15일에 성종 160주년 미사를 봉헌합니다. 또 전주교구는 최 신부들과 선종일에 미사를 봉헌하고 먼저 기록의 곳에 박희중 신부입니다. 자네의 이름도 있지만 실은 원문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요즘에는 뭐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SNS